안녕하세요, 박윤희 쌤입니다. 자, 오늘 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생식과 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생식과 발생에서는요, 살짝 그 빵쌤이 순서대로 내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요, 염색체랑 세포 분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 하고요, 뭐요? 염색체와 세포 분열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살짝 바뀐 거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우선 뭐? 염색체. 염색체 펴주세요. 자, 염색체와 세포 분열 우선 염색체를 봤습니다. 염색체란 무엇이다?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사가 꼬이고 응축되어 형성된 짧고 굵은 막대 모양의 덩어리에서. 그래서 염색체는요, 언제 보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볼 수가 있어요. 염색체 언제 볼수 있다고요? 세포가 분열하고 있을 때볼 수가 있고요. 바로 염색사. 사는 뭐야? 실이야, 실사. 그래서, 실 모양의, 이렇게 가느다란 실 모양의 염색사가요. 꼬이고 응축되어 형성된 굵고 짧은 막대 모양의 덩어리. 보통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염색체고요. 이 염색체는요, 유전 물질이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DNA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염색체가 아하 이렇게 생겼고요. 바로 뭐 세포가 분열할 때잘 보이고 유전 물질인 DNA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염색체구나. 맞아요? 네. 자, 이런 염색체의 수화 모양을 보면요. 염색체의 수화 모양 크기는요.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아서 염색체의 수화 모양 크기는 뭐 생물의 종류에 따라 어떻습니다? 다르다. 사람의 염색체 수랑요, 뭐, 동물 중에 뭐, 고릴라, 그래, 고릴라의 염색체죠. 사람의 염색체 수랑요, 야채 중에 뭐랄까, 뭐, 양파, 아무튼 양파의 염색체 수. 이렇듯, 염색체 수는 뭐 따라, 그렇죠.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염색체 종류를 봤더니, 염색체에는 상동 염색체가 있대요. 상동 염색체는요, 체세포에 있는, 체세포가 뭐야? 무슨 체예요? 몸체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요. 모양과 크기 같은 거 하나, 두 개니까 이런 이제 쌍둥이네, 쌍둥이. 맞아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뭐라고요? 이렇게 두 개의 염색체를 뭐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봤더니 상 염색체가 있습니다. 상 염색체는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로서 상 염색체는요, 몇 쌍? 22쌍 있습니다. 22쌍은 몇 개일까요? 그렇죠. 한 쌍이 두 개잖아. 둘이 합치면 한 쌍이었잖아. 그럼 22쌍은 그렇죠. 44개 되겠습니다. 44개.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는 상 염색체. 상 염색체는 22쌍 44개고요. 그다음 성 염색체가 나왔습니다. 성 염색체는 뭐라고? 남성, 여성, 말 그대로 뭐라고요? 남녀가 다르게 들어있으며, 뭐를 결정합니다?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성 염색체예요. 그럼 성 염색체는 몇 쌍일까요? 한 쌍이에요, 한 쌍. 한 쌍이면 몇 개일까요? 두개 되겠습니다.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는 성 염색체는 22쌍 44개고요. 남성, 여성을 결정하는 성 염색체에는 한 쌍, 두 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거 어렸을 때 염색체가 무엇이고? 염색체는요, 상동 염색체.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맞아.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와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는 성 염색체. 성을 결정하는 성 염색체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염색체는요. 사람의 염색체 수가 몇 개일까요? 쌤, 힌트, 빵쌤의 희망 몸무게.
그렇죠. 46회 되겠습니다. 46. 선생님 원하는 몸무게는 46. 현재 몸무게는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46개 되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 수는 몇 개라고요? 46개. 빵샘도 너희들도 우리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조카들도 애기들도 다 사람은 모두 다 염색체 수가 46개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해보면, 자, 남자는요 44개. 아까 빵샘이 44개 그랬지? 상염색체 44개와 남자는요 XY. 요 XY가 바로 뭐예요? 성염색체예요. 남성의 성염색체는 뭐라고요? XY고요. 자, 여자를 봤더니요 역시 44개.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는 상염색체 44개를 갖고요. 여자의 성염색체는 성염색체 뭐라고요? XX 되겠습니다. 남자 XY, 여자 XX 맞아요? 남자 XY, 여자 XX 맞아요? 네. 자, 그럼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 46개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 봤더니 우리 염색체의 모양이 딱 나타났는데 우선 왼쪽을 보니까 뭐가 나왔어? XY가 나왔습니다. XY면 누구일까요? 호, 이는 남자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여기 봤더니요, XX예요. 그럼 누구? 여자의 염색체를 나타낸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여기 번호를 봤더니 1번부터요, 두루두루두루 나오고요. 몇 번까지 있습니다? 22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체의 크기가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요, 1번부터 22번까지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럼 1번부터 22번까지를 바로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그럼 맨 마지막에는 XY 성염색체, XX 성염색체인데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염색체 배웠는데 사람의 염색체 수가 몇개 있는지 알아줘야 돼. 사람 염색체 수몇 개라고요? 뻥쌤의 희망 몸무게, 그렇죠. 46개고요. 남자는 성염색체가 XY. 여자는요, 성염색체가 XX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염색체 알아보고. 자, 이번에는요, 체세포의 분열 나왔습니다. 체세포 하니까 우리 빵샘 뭐라고? 체, 몸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어? 선생님, 우리 몸,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 세포잖아요. 맞아요. 세포인데 이 세포가 분열 나눠진대요. 분열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분열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생장 키도 크고요. 또는 우리가 다쳤어. 그럼 피부가 재생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세포 분열을 꼭 일어나야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럼 한 가지 우리 빵쌤이 딱 질문을 해볼 텐데, 코끼리는 이따시 많았고요. 생쥐는 요만해요. 코끼리는 왜 클까요? 세포의 크기가 큰게 아니라고요. 세포가 분열을 해서 세포의 수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생각해서 아 코끼리는 크기가 크니까 세포의 크기가 클 거야 아니에요. 세포의 수가 많은 겁니다. 뭐가 많다고요? 세포의 수가 많다. 맞아요? 네. 짜서 체세포 분열 봤더니 하나의 체세포가 분열하여 몇 개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 나뉘어지는데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한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 코끼리는 왜 크다고요? 세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수. 맞아요? 네. 자, 그럼 체세포 분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핵 분열기를 봤더니 우선 어떻게 나눠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왠지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맞아요? 네. 자, 우리 간기는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준비예요.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요리를 하시거나 우리 직접 요리를 할 때는 막 준비 재료를 막 손질하고 준비하잖아. 맞아?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분열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 분열 준비하는 과정이 간기고요. 이 간기는요, 핵막과 인이 보이고요. 염색체는 보이지 않는데요. 핵막과 인이 보입니다. 어디요? 여기 봐봐요. 여기 핵막과요. 핵막과. 뭐야? 여기 인이 보입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간기. 뭐라고요? 간기 되겠습니다. 간기.
그 다음 전개는요, 행막과 인이 사라지고요, 염색체가 나타나고요, 가장 긴 시기가 바로 전개 되겠습니다. 행막과 인이 사라지고요, 이게 뭐 염색체 보여요? 염색체가 나타나고요, 가장 시간이 긴 시기 언제라고요? 전기고요, 전기. 요 그림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중기는요, 염색체가 가운데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어서요,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중기.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어서 염색체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바로 중기고요, 중기. 자, 여기 후기는요, 염색체가 어디 양극으로 이동해요.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아까 중앙에 있던 염색체가요,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시기가 바로 후기고요, 후기. 말기는요, 염색체가 사라지고 두 개의 딸핵이 형성되는 시기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기 때는요, 몇 개? 한 개, 두 개,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지고요, 형성되고요, 세포질의 분열이 일어나는 게 바로 말기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그림 봐봐. 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고요. 말기. 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감기고요. 가장 시간이 길고요. 염색체 볼 수 있어요. 전기 되겠습니다. 염색체가요, 중앙에 배열되어 있어서요, 염색체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중기예요. 염색체가요,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후기고요. 두 개의 딸핵이 만들어지고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말기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각각의 그림을 보고서 뭐라 특징과 연결 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왠지 빵야! 그쵸? 미리 안 묻혀서 미안해요. 자, 빵야! 들어갔습니다. 중요 표시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각각의 재세포 분열 그림을 봐주시고 그것에 해당하는 특징 같이 꼭 연결지어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림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핵분열기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세포질 분열 나왔습니다. 동물은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동물은 뭐라고요? 세포질이 만입됩니다. 자, 동물이 이렇게 했습니다. 동물. 얘기했고요. 자, 어디에서요? 요 바깥쪽에서요. 여기 바깥쪽에서요. 안쪽으로 누가 세포질이 많이 들어와요. 자, 들어오면서 이렇게 밀어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어떻게 됩니다? 나뉘게 됩니다. 맞아요? 얘가 바로 동물이고요. 자, 식물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분열이 일어나는데 바로 중앙에 세포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요, 어떻게 됩니다? 식물은요, 이렇게 했어요. 자, 어디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뭐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세포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이러한 세포질 분열 언제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말기 때 일어납니다. 자, 세포질 분열은 말기 때 일어나는데 동물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많이 하고요. 식물은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이 되면서 세포질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세포질 분열이고 세포질 분열은 바로 말기 때 일어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생식세포 분열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잘못 나왔네. 오타네. 생식세포 분열. 자, 생식세포 분열 뭐라고도 합니다. 감수 분열이라고 해. 감소한다. 수,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분열이래요. 그래서 감수 분열,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분열,
감수 분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식세포 분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생식세포 분열을 봤더니 생식세포 분열은요, 어디서 일어납니다? 생식기관에서 일어나고요. 바로 뭐를?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 그럼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요? 생식기관에서요. 왜 일어나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이해가요? 네. 자, 그럼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을 한번 봤더니 생식기관이 어디서요? 난소요. 정소요. 난소와 정소. 얘는 누구다? 동물은요. 정소와 난소. 난소와 정소에서 일어나고요. 식물일 때는요. 어린 꽃밭과 미시에서 바로 뭐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생식기가 동물은요. 난소, 정소. 식물은요. 꽃밭, 미시에서 일어나고요. 자, 이런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적으로 몇 번 일어납니다? 두 번 분열하고요. 딸세포가 몇 개 만들어집니다? 네 개 만들어집니다. 우선 보세요. 한 번 분열할 때 몇 개 만들어져? 두 개. 이게 몇 번 분열이야? 한 번 분열. 맞아요. 또 한 번 분열합니다. 그럼 얘가 또 두 개 만들고요. 얘가 또 두 개 만들어. 맞아요. 두 개 만들고요. 두 개 만들어서. 자, 여기 두 번 분열할 때, 여기 두 번 분열할 때는 총 몇 개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몇 개를 만듭니다? 네 개의 딸세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의 분열 두 번 일어나고요. 연속해서. 그래서 딸세포 몇 개를 만듭니다? 네 개를 만들고요. 자, 분열 결과 생긴 세포는요. 모세포에 비해, 엄마세포에 비해 절반의 염색체 수와 양을 가진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감수분열 또는 무슨 분열이라고 해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요? 생식기관에서 일어나고요. 몇 번 분열해요? 두 번 분열이 일어나고요. 네 개의 딸세포를 형성하고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게 뭐라고요? 감수분열, 일명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도 연결해서 꼭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한번 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빵야 들어갔습니다. 어? 비교하는 거 싫어. 비교하는 거 싫지만 얘네들은 비교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우선 체세포 분열은요. 뭐라고? 우리 몸에서 온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식물은요. 어디서 일어납니다? 생장점 형성층에서 일어나고요. 우리 인간 동물은요. 모든 체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 몇 번? 한 번 일어나고요. 한 번 분열이 일어나니까 딸세포 몇 개? 두 개 만들어집니다.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이 똑같고요. 우리 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요. 바로 뭐가? 우리가 생장, 키가 크든가 또는 뭐라고요? 피부가 재생합니다. 또는 생식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바로 뭐라고? 생식기관이 식물은 꽃밭, 미시요. 동물은요. 우리 동물은 정소, 난소에서 일어나고요. 생식세포 분열 몇 번 일어나요? 2회 연속 2회. 두 번 일어나서 딸세포 4개를 갖고요.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뭐라고? 감수 분열이니까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합니다.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요. 뭐를 형성합니다? 생식세포를 형성합니다. 봐주시면 돼요.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듯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중요하니까 두 개 다 딱딱딱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거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해서 두 개의 딸세포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다. 생식세포 분열은요. 감수 분열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 분열해서 네 개의 딸세포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이 사실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요거랑 관련된 문제. 우리 학생들 빵쌤이 아까 살짝 쿵 순서를 바꿨다고 했죠? 그러니까 몇 번부터? 7번부터 18번까지 문제 한번 미리 풀어주세요. 알겠죠? 몇 번부터요? 7번부터요. 일시, 정지. 벌써 풀었어요? 7번부터 18번까지? 와, 엄청 빨리 푸셨네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푼 만큼 빵쌤도 힘을 내서 같이 열심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가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보인다 했죠? 자, 몇 번부터? 7번부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사람의 남자 체세포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했어. 그럼 사람이면은 염색체수가 몇 개예요? 사람이면요. 사람이면 뭐라고? 빵쌤이 오늘 몸무게? 46개 했잖아요. 뭐라고요? 46개요. 맞아, 46개. 그럼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남자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요? 상염색체 44. 그 다음 남성인 거 어떻게 알아? 성염색체 뭐라고요? XY 되겠습니다. XY. 맞아요, XY. 그럼 여자, 여자일 때는요 역시 상염색체 44개고요 여자의 성염색체는 뭐라고요? XX 되겠습니다. XX. 자,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 그럼 바로 뭐라고요? 남자고요. 남자. 자, 염색체수 뭐라고요? 44개 플러스 XY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에 정답 몇 번? 그렇죠. 바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잘 고르셨어요? 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 2번이었고요. 자, 다음 8번 문제를 봤더니요. 다음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랜 것은 했어.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수의 염색체를 가진다. 우리 성별, 남성, 여성 똑같이 다 몇 개? 46개 가졌어요. 에이, 아니네요. 1번 아니고요. 세포가 분열할 때 잘 관찰된다. 염색체 언제 볼 수가 있다고요?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어? 정답 2번이고요. 동물이 식물보다 염색체 수가 많다? 아니에요. 식물의 동물보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3번 아니고요. 4번, 고등 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다 해서 고등한 생물일수록 점점점 진화가 더 잘 된 고등한 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더 많다? 에이,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옳은 거 골라보니까 몇 번? 그렇지, 바로 2번이에요. 염색체 수는요,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 2번이었고요. 자, 9번 문제를 봤더니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물의 종에 따라 그 수가 일정하다. 핵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에서 관찰된다. DNA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해 준다. 바로 누구일까요? 그렇죠. 염색체입니다. 뭐라고요? 염색체. 우리 계속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9번에도 2번이었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를 봤더니요. 그림은 어떤 사람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자,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 보이고요. 맨 끝에 상염색체를 봤더니 XY예요. 그럼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남자 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남자. 자, 보자.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 사람의 염색체의 수는 23쌍이다. 23쌍 몇 개? 46개.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X염색체와 Y염색체는 성염색체이다. 성염색체 맞니? 맞습니다. 이 그림은 여성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A, XY니까 여성이 아니라 뭐예요? 남자예요. 남성입니다. 1번에서 22번까지 염색체는 상염색체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몇 번? 그렇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이야. 남자는 XY, 여자는 XX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 3번이고요.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코끼리가 쥐보다 몸집이 큰 이유로 오랜 것을 했어. 뭐라고요? 세포의 크기? B? 아니죠. 세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도 골라보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이에요. 코끼리의 세포의 수가 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뭐 세포의 수? 수가 많기 때문에 크기가 더 훨씬 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도 2번이고요. 자, 다음 12번 문제를 봤더니요. 사람의 몸에서 다음 세포들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는가? 했어. 뇌, 피부, 컷, 이런 거 다 뭐야? 우리 몸을 잃는 체세포에 해당해. 맞아요. 우리 몸을 잃는 거 몸. 그 다음 수정란도요. 우리 바로 정자한 환자와 결합한 수정란. 우리도 이 몸에, 우리 몸 안에 수정란 갖고 있어요. 보통 여성의 경우. 그럼 이런 게 우리 몸이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거네. 그럼 사람의 염색체 수는 몇 개라고요? 그렇죠. 46개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체세포 분열의 여러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했어. 그럼 가나 다랑 각각의 순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는 뭐예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어 있어서요.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아요. 중앙에 배열 중, 그렇죠. 가는 중기고요. 나는요, 핵막관이 사라지고요,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가장 기간이 긴 시기예요. 나는 바로 전기고요, 전기. 다는요, 바로 염색체가요, 양극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다는 후기고요. 자, 라는요, 두 개의 딸 세포, 두 개의 딸핵을 볼 수가 있고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는 말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했어. 여기 누가 빠졌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간기. 간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이기 때문에 나, 가, 다, 라, 나가, 다, 라 몇 번? 그렇지요. 13번의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세포주기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기간은 언제가 가장 길다고 했죠? 그렇죠. 전기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전기.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15번 문제를 바로 한번 봤더니요. 다음에 설명하는 체세포의 분열 시기는요. 분열 과정 중 가장 짧은 시기이다. 가장 긴 시기는 전기인데 가장 짧은 시기 모르겠는데요.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어 관찰이 쉽다. 적도면 중앙에 배열되어 있어서 관찰하기 쉬운 거 바로 뭐라고요? 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 3번 중기고요. 자, 다음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니까 감수 분열을 해서 생긴 세포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감수 분열 일명 뭐라고도 해요? 그렇죠.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생긴 세포. 이게 바로 뭐예요? 생식세포를 맞히는 거야. 그럼 생식세포인 거 뭐 있어요? 정자요. 난자요. 화분의 꽃가루요. 미씨의 난세포요. 아닌 거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에 해당하는 근육세포. 근육세포는 바로 감수 분열이 아니라 뭐라고요? 체세포 분열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16번에 4번 골라주시고. 자, 17번 문제를 봤더니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로 옳은 것은? 됐어. 자, 체세포 분열 결과로 뭐가 됩니다? 생장, 그 다음 재생, 이런 게 이루어지고요. 체세포 분열은 분열 1회, 세포소 2개, 염색체 수 변함없다.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은요, 분열 결과 생식세포 형성, 분열 2회, 세포수 4개, 감수 분열이니까 감소했다, 염색체 수가 감소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했다, 받으시면 돼. 그럼 옳은 거 몇 번? 그렇죠, 바로 17번에 4번, 이렇게 골라주세요. 맞아요? 네. 자, 그럼 18번 문제 한번 뿅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과 식물의 세포 분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했어. 우리가 아까 동물일 때는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세포질 많이, 식물일 때는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세포질이 나뉘어져. 그럼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요? 그렇죠. 세포질 분열 방식 되겠습니다. 아까 동물일 때는 뭐라고요? 동물일 때는 세포질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포질 많이.
식물일 때는요, 식물일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뭐가요? 세포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뭐라고요? 세포질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선생님 오늘 뻥쌤하고 살짝 그건 뭐였어? 순서가 살짝 바뀌어서 이번 시간에 바로 염색체, 그쵸? 염색체와 체세포 분열, 그 다음 생식세포 분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틀린 문제 지금 바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의 비법 정리 노트 있죠? 거기에다가 오늘은요, 바로 뭐를 적어줍니다. 그렇죠. 바로 염색체란 무엇이다. 염색체의 정의와 염색체의 특징 적어주시고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도 비교해서 같이 꼭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꼭 적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빵쌤이었습니다.